안녕하세요, 배사장입니다. 아유, 아침에 비가 많이 오더만 지금도 살짝 그쳤네. 지금 12시 41분 1시에 실어가지고 당착. 여기 면천에서 실어가지고 송악 갈 거거든요. 차 두 대 배차인데 그 행님은 지금 먼저 들어가 있고 나 두 번째로 들어갈 겁니다. 거기가 빔 가공 공장이거든요. 원자재 빔을 받아가지고 절단하고 홀 구멍 가공하고 그런 거 하는 공장이라서 짐이 안 좋아요. 홀 가공이면 괜찮은데 절단까지 해가지고 빔을 잘게 잘게 잘라가지고 그걸 앞에 싣고 뒤에는 이제 조금 중간쯤 되는 거 긴 거 그런 거 싣고 할 겁니다. 중량 걱정은 뭐 특별히 걱정 안 해도 돼요. 차가 25톤이니까 아 미친 듯이 27톤, 8톤 그렇게는 잘 안 실어줍니다. 혹시나 그렇게 되면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중량 오버됐다고 차가 25톤밖에 못 실는다고. 3축은 앞전 내 3축일 때는 26톤 500이 맥스였거든요. 지금은 25톤 1,200km 밖에 못 실습니다. 어정쩡하게 막 100km, 200km 막 이래 오바되면 아 막 억울하죠. 그리고 차가 서스가 돼가지고 예전처럼 막 중량은 못 실어요. 옛날 차는 그게 4,5번이 스프링이 돼가지고 일반 짐 말고 다른 거 뭐 좀 실을 때는 구내 작업 이런 거 뭐 웨이트 옮기고 이러면은 60톤씩 싣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아 비가 왔고 차들 서 있네. 짐실으로 가고 있는데 아 비가 또 많이 오네. 1시부터 실으니까 빨리 가면 또 앞차 실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냥 좀 시간 틈을 주고 앞차 실을 시간을 두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아 10분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 큰 공장은 이렇게 혼자서 물건을 다 해도 되거든요. 원자재를 받아 가지고 제작하고 쇼트 쳐가지고 물건을 바로 빼기도 하고 바쁘면 이제 외주로 돌리거든요. 가공을 하려고 지금 이게 이제 외주로 준 거죠. 설계에 맞게 사이즈를 맞춰가지고 싹 만들어 놓으면 우리 출하 기사들이 이제 다시 또 운송을 해주는 겁니다. 공장으로 가져가면 거기서 이제 제작을 해갖고 만들죠. 제작빔을 용접해가지고 구조물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쇼트 쳐가지고 바로 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외주를 또 다른 데로 줘요. 쇼트 치라고 가공하고 용접하고 이거 다 하거든요. 제작을 큰 공장은 거기서 다 해가지고 쇼트장이 바쁘면 물건을 또 밖으로 빼니까 또 그걸 또 우리가 퍼나르고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까운 데가 있죠. 보통 당진 이쪽에 가공하고 쇼트하고 이런 게 몇 군데 있거든요. 거기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완제품 출하할 때 또 운송을 해주고 보통 일머리가 그래요. 공사 하나 터지면 우리가 이제 원자재 이런 거 가공 왔다 갔다 하고 현장 왔다 갔다 하고 현장 갖다 주고 다시 와가지고 다시 또 가공 왔다 갔다 하고 바쁘면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막 이렇게 하고 오후에는 이제 내일 출하하는 물건 싣고 아니면은 당착으로 현장으로 출하하고 뭐 대충 그런 식으로 뭐 돌아가는 겁니다. 일머리가 요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멀리 가면 한 150km 그 정도
1시간, 2시간 내외 거리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장거리는 잘 없죠. 이게 장거리 배차가 나오면은 기존에 하던 그 장거리 팀들한테 오더를 줘버리니까 우리가 가려면 안 맞거든요. 우리는 사무실차들은 갔다가 하차하고 빈차로 와야 되는데 너무 멀리 가버리면은 하루가 끝나버린다잖아요. 갔다가 오면 그냥 야상인데 그냥 소모가 너무 많으니까 장거리는 지입차는 안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이제 다른 외주 이게 멀리 장거리 다니는 차들한테 줘야 그게 맞아요. 그 차들은 이제 싣고 올라왔다가 여기서 싣고 내려가고 그런 식으로 철골 위주로 거의 하거든요. 철 제작품 제작품 위주로. 그러니까 그 제품 자체가 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비를 맞든 말든 비 맞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건 쇼트치기 때문에 쇼트쳐 가지고 다시 색칠을 해야 되니까 녹이 나든 말든 뭐 별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흠집 나고 이런 것도 쇼트칠 거니까 아니면 뭐 제작을 하든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은 좀 없습니다. 현장 출하할 때도 마찬가지 비가 오든 뭐 상관없습니다. 비 맞아도 이제 너무 심하게 찌그러지고 막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물건을 안 받죠. 다시 가져가라고.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문 케이스고 그런 경우 잘 없습니다. 우리 운송하는 것 자체가 이게 가빠는 필요 없습니다. 천막 방수 폭포 이런 거 그렇게 비를 맞으면 안 되고 그런 제품이면은 애초에 출하할 때 완벽하게 그걸 해가지고 차를 불러야지. 출해라 자체가 갑발을 친다는 게 좀 어불성설이지. 우리는 이게 공장 같은 거 이런 큰 건물이 많기 때문에 기업들이 돈 벌어가지고 다시 시설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기업들이 시설 투자를 안 하니까 아무래도 일이 좀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아파트하고 막 이런 토목하고 이런 거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우리 건설 이쪽도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삼성이죠. 평택 삼성 반도체 그게 지금 스톱되는 바람에 지금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피해라기보다 타격을 좀 많이 받았죠. 아유 우체부 아저씨 아 고생이 많네. 형님 다 싫었네. 아유 형님 욕받십니다. 아 내가 오니까 비가 많이 오네. 보통 조그만 공장 가면 사장님이 직접 지게차 운전을 하거든요. 자기가 직접 실어주고 자기가 송장도 자기가 끊어주고. 와 큰일 났네. 이거 뭐 다 적겠는데. 어디서 실어줄라나. 일단은 차를 일자로 만들어 놓고 3축 내리고 6축 내리고 상차하기 전에 항상 축을 다 내려놔야 돼. 그리고 차는 항상 일자로 일자로 안되면은 이게 3축이 닿아가지고 지게차 때리거든요. 아 비오시게 젖었는데. 와이퍼를 며칠 전에 갈았거든요. 사이즈가 700mm. 앞전에는 650짜리 썼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닦이거든요. 이렇게 공간이 남았는데
지금은 700짜리 끼워 먹으니까 여기까지 올라오네. 굳이 뭐 이런 거는 정품 안 끼우고 그냥 대충 인터넷에 검색해가지고 25,000원인가? 좋습니다. 저 옆에는 창문하고 백미러는 레인오케이를 뿌려놨고요. 아, 좀 전에 왔어요. 나 앞에 와봤지? 누나. 누나 송창거를 왔어. 빔 긴 거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절단해가지고 이렇게 볼트 구멍 홀 가공 절단하는 공장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짧은 거를 앞쪽으로 싣고 긴 거를 뒤쪽에 싣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좀 이따가 지게차 오면 비옷을 입고 내려가지고 실어야 되겠습니다. 짐은 10분 만에 다 실었는데 타고 내리는 동안 비가 비오는 날에 일하기 힘들다 진짜. 빔은 간단하게 바닥에 세개 깔고 나무 대고 위에 조금 짧은 거 올렸습니다. 나갈 때는 그냥 앞으로 이렇게 나가대요. 와, 비가 많이 오네. 천천히 가야 되겠습니다. 송장을 보면은 아까 이거 송장을 미리 끊어가지고 왔더라고요. 송장에 보면은 공사명이 적혀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한화 대산에 한화 들어가는 물건입니다. 이거 이제 본 공장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작하고 셔터 쳐 가지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물건을 출하할 것 같아요. 와, 비 많이 온다. 세차는 확실하게 하네. 뭐 간단하게 실었어요. 지금 한 20톤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35톤을 두 대가 나눠 실은 것 같다 지금. 포털 생겼을 것 같은데. 아,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비 오는 날은 진짜 일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반신은 괜찮은데 허벅지가 조금 젖었다. 여기 완전 침수됐네. 우와. 와, 뭐야 이거. 와, 심각한데. 와, 이런 모습 처음 보네. 4차 공장이 거의 다 왔고요. 다행인거는 비가 많이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공장에 카메라 촬영이 좀 안돼가지고 하차하는 건 못 찍을 것 같아요. 아니 비가
소강 상태라 그랬는데 그 말 취소. 아, 또 갑자기 비가 많이 오네. 쏟아지네. 아, 진짜. In my soul, in my soul, in my soul, in my soul, in my soul.